다음 행선지는 이제 세종서버고요. 일단 제 목표가 뭐냐면은 20억을 모으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 미션 없이 무조건 20억 모으고, 그러니까 본캐가 호산길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 하면은 끝이에요. 우리 제가 조금 생각을 한게 10만 원을 현질하면요. 세종서구에서 얼마냐면은 2.7 생각하면 되나요? 2.7? 2.7에 10만 원이면 27억이에요. 그러면은 세계 일주를 겸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거상이 요즘 선대만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선대만은 너무 효율만 생각하고 재미는 없는 틀이에요. 장수를 모으면서 이제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런 장수 모으는 재미도 하나도 못 느끼고, 이제 그냥 오로지 강내고 효율만 보고 하는 틀이라서, 저는 선대만 좀안 좋아하거든요. 효율적인 거는 맞고, 제일 좋은 것도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대만은 조금, 재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시작은 안 하고, 일본에는 뽑을 만한 장수가 없어요. 조그만 장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선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에서 발석거 뽑고 발석거랑 고조 유방 뽑고 그 다음에 조선 가서 김유신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도착하는 게 어떤가? 손병 다안 먹죠. 손병 다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막에 처박아 놓으면 돼요. 좀 재미를 찾아가는 거상 근본의 재미 그거를 찾아가는 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후베라 선으로 해서 올 지력으로 생성을 할 거고요. 자, 당연히 튜토리얼 해야 돼요. 튜토리얼 안 하면 망키예요. 아, 나중에 따라해야 되냐고요? 따라해도 되는데 막 그렇게 효율적인 건 아니야.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니들 맨날 방탄 치유하다가 찍사고 되팔고 졌고 또 복귀해서 성수연아님 찍사고 졌고 12개월 구독 하잖아. 감사합니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리를 하는 게 어떤가. 방탄님들 맨날, 어? 랩서님, 방탄 치유 복귀했는데 어떡해요? 제가 그러면, 얼개나 거북공사 잡으세요. 하면은 또 깨작깨작 잡다가, 안 해. 하고 때려치고. 짜포선을 받아도 뭐예요? 짜포선 받아도 그냥 찌익 하다가 그냥 싸고. 그러니까 조금 님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트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광탄이 좋아요. 효율이랑 돈이랑 하면은 그거보다 좋을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거. 나 그거 한세번 했어. 여기에서 일단은 캐시 충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충전. 자, 그럼 캐시 충전은 어디서 하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카드깡을 하실 텐데요. 그렇게 사면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여기 이렇게 조불핀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요. 에그머니라고 있어요. 5만원짜리를 45,000원에 파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그냥 회원 가입만 하면 돼요. 단돈 9만원으로 10만원 충전할 수 있네? 아, 이거 광고예요. 아, 여러분, 광고입니다. 아, 근데 뭐. 아, 내가 님들한테 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자, 주식회사 주불페이님께 9만원을 보냅니다. 자, 지금 보냈거든요. 송금 완료. 1, 2, 3, 4, 5, 6, 7, 8, 9, 10. 오! 바로 왔어요. 자, 1만원 바로 충전했죠. 이거 하는데 2분도 안 걸렸죠. 그다음 추천 상품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하느냐. 지금 이벤트 기간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캐시 2.7에 10만원 팝니다. 하면은 까지 퀘스트 좀 깨고 있으시다. 이렇게 중국 뽕댕이 아저씨한테도 퀘스트 받고 옥규장한테 말을 겁니다. 마늘 10,000원이요. 어떤 거 사세요? 자, 이렇게 백은색알 하나 사신다는 분 나왔습니다. 일단 광도에서 마늘 하나 사서 이렇게 슉 날라가 수행원의 레기로 딱 날라가고 그다음 퀘스트 깬 다음에 이렇게 거상 해가지고 백은색알 이런 건 괜찮아요.
대변세갈 같은 거는 뭐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이 막 뭐 홍길동 복장 사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얼마 사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거래. 거래 천천히 하시고. 알종유나 봉인, 백예종군 이런 거 아니면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2억 7천 받았죠. 이렇게 만 원 거래 완료했고요. 그러면은 21억에 지전 4억 해가지고 5천원 남았잖아요. 근데 자, 남은 5천원으로 이거 사야 돼요. 다다일치 일사 자아도치 주마기용권 15일짜리인데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이 구성이 2주예요. 2주 동안 3,800원이야. 진짜 개해달아서 그냥 무조건 사야 돼요. 개사기예요. 그냥 이거는 아이템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제작하면은 근데 사람들이 이거 사놓고서 람서님 왜 이거 안 오죠? 저 AK한테 사기당했네요? 이러시는데 아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적용 안 돼? 야! 왜? 저게 AK님이에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니, 이거. 언젠가 돼요. 아니야, 언젠가 돼요. 적용까지 최대 15분이라고 안내문구 있어요. 15분이나 걸려요? 예, 작업량 이거 퀘스트 천천히 깨고 있으면은 AK가 적용시켜 줄 거예요. 아 그리고 아까 누가 왜 상단 들어와야 되냐 하셨는데요. 상단에 버퍼가 있어요. 보시면은 자 신용도 10% 그 다음에 퀘스트 보상으로 얻는 경험치 10% 수집상 오도 10%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막 버프가 있기 때문에 진짜 무슨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 아니면은 상단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쿠베라 마차를 할 거잖아요. 없겠지만은 말레 아니 200짜리 마술사 있나 봅시다. 이렇게 그 좌판 검색해가지고 마술사 하면 되는데요. 아, 181? 있네?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 기태셋이 껴져 있, 안 껴져 있네. 이건 안 돼요. 기태셋이 껴져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는 템을 끼고 해야 되는 거라서 보태셋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마술사잖아. 의술사, 음양사, 염력사, 도술사가 있네요. 그럼 200짜리 아무거나 사면 돼요, 그냥. 여기서 싼 걸로다가. 고급 도술사 있네요. 있으면 그냥 사. 그냥 어떻게든 막 싸게 살라고 그러지 말고. 자 여기 이렇게 좀 구매하겠습니다. 1억 시세 맞아요. 저 비싸거나 싸게 사는 거 아닙니다. 친구가 칸. 4억에 살라는 거 아닙니다. 정가에 살게요. 자 그럼 돈 얼마 남았냐?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은 거의 끝나가네. 푸른색알 내가 먹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10만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령을 이거를 여기 올려야 돼요. 막 이거 사놓고 여기에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안 올리면은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단축키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알키 하고 도술사는 스킬이 없으니까 이거 스킬 범위 표시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거상할 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스킬 범위 표시는 좀 끄셔야 됩니다. 왜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이세요? 스킬 안 나가는 거? 이게 진짜 AK가 이렇게 병신처럼 만든 게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스킬이 나가는 게 아니라 떼야 스킬이 나가요. 떼
스킬이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키보드가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는 순간 이 미세한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 딜레이 때문에 스킬이 씹혀요. 한두 번씩. 자, 얘로 일단 도술사로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아니 도술사 왜 천직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마리를 잡아야 전직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어디였지? 아 그러니까 이거 초보들을 위해서 제가 그거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자 이거 B 버튼 해가지고 캘커타. 자 그럼 캘커타를 봅시다. 캘. 어우 저기 있네요. 자 지름길 해가지고 태양사원 앞마당 여기가 제일 가깝네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포탈에서 태양사원 입구로 가서 걸어가면 될 것 같아. 조심해야지. 아, 몇 명 있구만. 여기서 음향사 누르면 안 돼요. 진짜 이거 하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250짜리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완전 대재앙입니다. 음향사 그냥 날라가요. 복구도 안 해줘요. 이렇게 고급 도술사 해가지고 훈련하면은 이렇게 마술사가 됩니다. 복상시라고. 자 전투캐스트도 이제 깨도록 합시다. 차우차우 10마리 오케이 이거 삽시다. 황금알? 아! 잠깐만 여기에서 사령 추구가 나오면 오늘의 운세. 아 또 한 아 또 한 번. 아 체력 다녀. 아 잠깐만 이거 좀 까볼까? 황금 계란까지? 잠깐만. 아 진짜. 아 불량 알. 아 불량 달걀이에요. A few moments later. 자 한 먹어봅시다. 인칠 어 소금까지. 야 뭐야? 아니 인벤토리에 소금이 있네. 아 소금에 찍어 먹겠습니다. 소금 한 찍고. 어! 이건 인정. 아! 아! 추추추추! 에이씨! 엄마 때렸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이 상했는데? 아! 이 계란들 실리콘 계란이구먼. 참 맛봅시다. 오동 저기요. 아니 음식에서 웬 철이 나옵니까? 어? 아 음식에서 종이가 나왔는데 슬쩍. 아니 자꾸 약간 썩은 계란이 자꾸 나오는데 아니 FE 계란 환불 됩니까? 아니 도발복과 좀 드려야지 2,000만 원 도발복과 드리겠습니다. 좋아 다 깼구만. 이러면 레벨이 며칠려나 본캐. 친구한테 두루마리를 올인하겠습니다. 이게 본캐 전직보다도 지금 얘를 각성 코베라 맞춰 만드는 게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선조 제일 만만한 선조의 용서 조선 90만 원. 일본은 비싼데 문제는 일본 짜포선으로 목해 탈락. 황색 전기의 돌은 얼마 안 하네.
그 다음에 하급 정수. 그다음 적색 전기의 돌. 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꿀팁 하나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라를 킵니다. 클라 새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따로 유튜브 링크를 걸 테니까 조선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썬 반자사 해가지고 그냥 올 힘에 올 기마 공수로 해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뭘 잡아야 되느냐 총소마적 잡으시면 돼요. 힐러 없어도 되냐고? 어차피 얘네 한방일 거예요 김황수한테. 한방은 아니네. 얘네들 레버 파다 보면은 한방 됩니다. 굳이 힐러를? 얘네 거의 뭐 노딜 수준이라. 아, 아마쿠사나 잡을까? 아마쿠사 이무기는 좀 그렇고. 아, 만만한 거 뭐 있지? 어? 6코어 상하도 나쁘지 않네. 이런 레벨에는 그냥 상재는 신경 쓰지 말고 경험치랑 그냥 적당히 벌만한 곳 찾아서 가면 돼요. 비비사나랑 투격수 하자고? 아, 진짜 되네. 와, 진짜 오랜만이다. 비비 언니. 옛날에는 중급 정수. 오! 야, 뭐야! 중급 정수 아까 씨발 나 땅바닥에 버렸는데. 어? 얘는 모리 사냥 되지 않겠냐? 족밥이라서 얘 아무 스킬도 안 쓰잖아. 아, 그러네. 비비사나 레벨 좀, 이거, 만화 통 좀 모자라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도술사 메모리 없어요. 이 서버 지금. 아, 야, 엄청 쉽네, 여기. 이거 설마 브라하마의 권능 없는 거 아니지? 아, 제발 진짜 말도 안 돼. 아,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아, 있다. 브라 있다. 하복. 아이, 브라. 아이, 잠깐만. 왜 이렇게 비싸지? 제가 브라하마의 권능이 있거든요. 근데 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저거 차액만큼 장검을 까고요. 이거 씁시다. 저런 거 사는 거 너무 싫어요. 나는 아니 그냥 혐사꾼 배불려 주는 거잖아요. 가주와 토베라 마차. 자, 오늘 마차까지 태웠습니다. 오, 야, 이속 빨라짐. 야, 센데? 뭐야, 야, 마차 세네. 타격감 보소? 잠깐만, 이거만 R버튼으로 고치고. 어이, 타격감도 좋네. 염라대왕은 R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근데 그게 반해서 황색전개돌은 일단 확률이 높아요. 영원석 교환이 아니라 장수 각성. 뾰로롱. 자, 오늘 하루 만에 만들었네요. 세상에.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빠르지? 이쁘죠? 좋다니까. 아, 성공. 뭐야? 아니, 영화까지 나오려.
언제 저런 영화까지. 잡아지나? 아, 야, 품비언 나대지 마! 야, 야, 개잘 잡는데?